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가을이네요. 이제 날씨도 풀렸겠다. 여행 가기 좋은 시즌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제 여권이 만료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로운 증명사진이 필요해서 사진 찍으러 가려고요. 여권을 갱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 지금 필요한 아이템들이 몇 개 있어서 신라면세점 들려서 쇼핑도 할 계획 중이에요. 오늘 제가 증명사진 잘 나오는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9월에는 개강도 있고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취업 시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증명사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메이크업을 하면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아, 그리고 저처럼 증명사진 찍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부터 여권사진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기존에는 양쪽 귀를 다 보이게 찍었어야 됐는데 이제는 양쪽 귀가 다 안 보여도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얼굴을 다 가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얼굴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런데 혹시 미국이나 중국 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양쪽 귀가 보이게 찍어야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는 저의 TMI였고요. 그러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메이크업 시작해 볼까요? 스펀지로 커버를 해줄 거라서 약간 도톰하게 도포해줄게요. 이쪽 라인도 같이 사진 컷에 나오기 때문에 목도 맞춰서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세요. 그래야 얼굴만 이렇게 둥둥 안 떠보이게 할 수 있어요. 좀 이런 불필요한 유분감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사진상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가장 미워 보이는 유분감이 사진에서는 이런 미간 부위나 이런 팔자 콧 옆쪽 유분감이나 이런 눈 앞꼬리 유분감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요. 이런 데는 조금 확실하게 유분감을 잡고 들어가 줄게요. 약간 잔머리 부분에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약간 눈썹을 그리기 전에 눈썹 한번 가볍게 쓸어주고요. 제가 오늘은 쉐이딩을 좀 과하게 넣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일리 메이크업하고 촬영 메이크업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쉐입을 좀 진하게 잡으셔야 사진에서는 윤곽이 또렷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하는 쉐이딩보다는 조금 과하게 나 쉐이딩 했다 딱 이런 느낌이 날 정도로 쉐입을 잡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가지 톤으로 쉐입과 아이와 전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약간 통일성이 있어서 좀 안정감 있는 메이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코 쉐이딩을 잡아주셨으면은 이제 얼굴 전체적인 쉐입을 같이 잡을 거예요. 이렇게 넓적한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외곽을 잡아줄게요. 약간 정면에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쉐입을 원래는 이쪽 눈 안쪽으로는 들어오면 안 되지만 원래는 그래도 증명사진용으로는 약간 얼굴 외곽 쪽 이렇게 덮을 수 있게끔 라인을 따서 발라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얼굴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눈썹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쉐입 잡으면서 어느 정도 컬러를 채워넣기 때문에 약간 비어있는 부분이나 모양만 살짝 잡아줄 결 따라서 약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눈썹 산을 맞추기 어려우신 분들은 정면 보시고 눈동자 끝 위쪽이 눈썹 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브로우 펜슬 자체가 사선형으로 나와 있어서 굉장히 눈썹결 따라서 그리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증명사진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글리터는 사용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음영감의 톤들로 이용해서
약간 지금 상태에서 조금만 또렷하게 잡아놓을게요. 베이스는 이 정도로만 잡아주고요. 약간 한 톤 좀 다운되어 있는 컬러를 이용해서 눈 앞머리하고 뒤에만 살짝 앞라인하고 뒷라인만 잡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이유가 앞라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선명해 보이면서 앞트임 효과가 있고 뒷라인 같은 경우도 뒤트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금씩 펜슬 형태의 젤라이너 제품이에요. 이걸로 이제 점막하고 약간 꼬리도 아주 살짝만 뺄 거예요. 일단은 점막 먼저 치울게요. 약간 증명사진 찍으실 때나 점막을 꼼꼼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으세요. 사진상에서 점막을 이렇게 채우고 찍으면은 조금 더 눈이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점막은 항상 채우고 찍으시는 게 좋습니다. 점막은 채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리를 빼볼게요. 눈꼬리 같은 경우는 얼굴 사진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빼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눈 라인 따라서 똑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도 다 됐고 마무리로 이제 마스카라를 바를 거예요.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마스카라가 좀 떡져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 선명하면서 길게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눈매가 깔끔해 보이거든요. 네, 쉐입을 잡아놓은 상태인데 약간 조금 더 화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치크를 얼굴 안쪽에다가 같이 그라데이션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안쪽으로 약간 웃어주시고요. 립 컬러도 마찬가지로 이런 차분한 계통의 립 컬러를 선택했어요. 그라데이션 들어갔을 때 이게 여권 사진 말고 증명 사진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신뢰감 주는 입술보다는 조금 더 귀엽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더 부각되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 사진 같은 경우는 약간 그라데이션 립보다는 조금 풀립으로 해서 좀 안정감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짜잔! 이제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머리만 남았네요. 머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고 단정하게 연출해 볼게요. 네, 이거는 제가 지난 여행 때 사왔던 고데기인데요. 중분을 두 단계로 나눠주시고요, 섹션을. 일단 아랫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으로 말아주시고 아래는 이제 일단 이렇게 대충 안으로 말아주시고요. 위에는 웨이브를 살짝 넣어줄 거예요. 그럼 벌써 한쪽이 끝난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하고 앞머리 뽕 해놓은 거를 잠깐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어까지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오늘의 여권 사진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아무래도 오래 남는 사진이다 보니까 의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깔끔한 정장이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스튜디오 가서 메이크업 점검 한번 하고 사진 찍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평소보다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짜잔!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때요? 잘 나온 것 같죠? 이제 이 사진으로 빨리 여권 갱신해서 여행도 가고 신라면세점에서 쇼핑도 하려고요. 저처럼 오늘 증명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소소한 팁을 잘 이용해 보시고요. 건조한 가을철 피부 건조에 유의하시고요. 예쁜 사진 건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